동시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연탄을 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어서 그냥 대기 시간만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연탄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자리를 이동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연탄 싣고 바로 출발하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예, 그분들도 신청을 하셨다가 이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취소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 지난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원래는 이렇게 한 사람당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됐었는데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뭐 한 사람당 20발자국 정도. 그 이제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지대다 보니까 원래는 100명씩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4명이서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계속 늦춰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언제 줄 수 있냐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착잡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가구에 500장이 들어갔던 집이 지금은 뭐 200장밖에 못 받고 있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아, 할머니 연탄이 가벼웠으면 좋겠어. 몇 장 남아 있으세요? 원래 있던 거. 이게 끝이요? 그건 없어요. 못 깨진 것 중에 몇 장 없어. 주문이 있어질까봐. 아, 이걸 어떻게 겨울나? 아, 그건 안 돼. 그건 이게 뭐, 이틀 3일입니다. 아, 아니.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아유, 들어주세요. 네. 아유. 할머니,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네. 네. 니가 더 안 되지. 아, 네. 응. 아마. 좀 3월 달에 예산 보고 좀 더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